여기는 신림역 패션모네 거리 인근에 있는 신축 첫 입주 1.5룸입니다. 가격은 2억으로 나왔어요. 비싸죠? 1.5룸이 이제 신축이 2억입니다. 역 근처에. 물론 대출이 가능합니다. 대출이 안 되고 이거 2억이면 안 나갑니다. 아무리 역 근처라 해도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은 대출이 안 되는 집은 대출 되는 집보다 조금 더 싸다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나중에 방 빼기가 쉽지는 않겠죠. 관리비는 7만원에 전기가스 따로 그렇게 잘 알고 있고요. 그래도 2억이 1.5룸이 2억이면 좀 비싸지 않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 정도 2m40 정도 나오고요. 이거 엄연히 여기 따지면 주방으로 들어가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 세탁기에서 저 벽까지는 2m80 나옵니다. 그래서 2m80이 나오고 여기 2m60에 2m60, 2m40 여기 뭐 이 에어컨 있는 공간까지 하면 조금 더 있겠네요. 그래도 아 대출되는 데가 워낙 없으니까 그래도 1.5룸 요거면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일단 그 비싼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신림역에서 가깝다. 그리고 준주거지, 준주거지 땅이고 대출이 된다. 그리고 신축이다. 이게 다 들어가니까 지금 요 정도 1.5룸이 2억 정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대출 없이 안 된다 하면 작년에 이 정도가 대출 안 되는 집이 한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. 물론 대출 되는 집은 한 뭐 1억 한 7천 정도? 그냥 전세는 매년 올라요. 누가 집값 떨어진다 그래요. 자꾸 전세값은 엄청 월세는 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유지되기도 하지만 전세는 매년 올라도 계약이 되니까 그게 더 큰 그거 같습니다. 어쨌든 아마 그래도 대출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계약이 2억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